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시점에서 좀 아쉽긴 한데요. 아마 미리 알아놓으시면은 다음에 준비하시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핵심만 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앙마이 환자 살기를 많이 선택하신 이유가 사실 아이들 데리고 엄마가 어디 한 달은 가고 싶지만 무작정 가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런데 치앙마이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보니까 한달 살기가 여기 한번 해볼까? 왠지 여기가 한달 살기가 괜찮으면 또 다른 나라가 갈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치앙마이를 하고 이상하게 좀 자연스럽게 치앙마이 가시던 분들이 그 다음에는 말레이시아를 많이 가시거든요. 저도 그 코스를 밟았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치앙마이를 하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앙마이를 많이 가는 이유가 저는 처음에 잘 모르고 갔어요. 그냥 저는 성격 자체가 막 많이 알아보고 준비하는 건 아니고 부딪히면서 깨닫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로 1년 내내 여름 날씨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동남아의 습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적당히 시원한 날씨가 1년 내도록 계속되다 보니까 특히 저희 엄마 아빠 또래도 이렇게 한달 살기를 굉장히 많이 가시더라고요.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가 뭐 대구나 인천이나 부산이나 어디든 상관없이 다 접근이 가능하고 비행시간도 4, 5시간으로 적당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가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물가가 아무래도 태국이다 보니까 방콕 물가는 이미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거의 서울과 비등하다고 보시면 되지만 치앙마이는 아직까지는 시골로 보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한 3분의 2 정도 물가로 생각을 하고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달 살기를 정말 많이 가는 이유가 치안 때문인 것 같아요. 일단 치앙마이 사람들은 굉장히 순박하고요. 한국인들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친절하고 그리고 곳곳에 치안이 굉장히 안전하게 잘 되기 때문에 아빠가 없어도 엄마 혼자 아이를 데리고 갈수 있는 장소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치앙마이가 보면은 생각보다 넓어요. 넓은데 아직까지 열심히 개발되는 중이다 보니까 여기 세 군데 지금 되어 있는 저쪽만 지금 많이 모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파란색 님마네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번화가로 보시면 되세요. 뭐 청담 압구정이랑 비교하시는 분도 되게 많으신데 이게 님마네민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일대 땅을 다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굉장히 멋있게 번화가로 꾸며놔서 여기는 화려하고 젊은 사람들이 선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올드시티라고 해서 여기는 약간 역사적인 공간이 많아요. 유적지도 많고 고즈넉한 거리가 많아서 관광지로 좀 좋고요. 그리고 나이트 바자 빈칸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뷰가 좋기 때문에 특급 호텔이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은 이쪽이에요. 센트럴 페스티벌이라고 이 쇼핑 센터가 그나마 치앙마이에서 굉장히 되게 좋은 센터인데 여기 안에서 모든 게다 해결이 돼요. 그리고 이 근처에 있는 콘도들의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유는 여기 콘도의 치안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뛰어나고 보안도 철저하고요. 그리고 그 콘도에서 이 쇼핑센터로 갈수 있는 뒷골목이 다 연결되다 보니까 엄마가 차가 없어도 도보로 아이들이랑 충분히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이쪽에서 머물렀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많이 가시냐면 이쪽을 많이 가세요. 여기 이쪽으로 많이 가시는데 사실 이쪽은 렌트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골프 모임으로 많이 가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은 것보다 약간 적당하게 조용한 거를 선호하시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한 2, 30분? 크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뭐 택시 타도 한국 돈으로 만원 이상 잘안 나오거든요. 보통 3천 원, 4천 원으로 다 해결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되고요. 준비해야 될 거는 네 가지 정도로 제가 일단 줄여봤어요. 항공권, 숙박, 목적, 여행자 보험인데요.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다몇 명이 갈 것이냐, 한 명이 갈 것이냐, 예산이 다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예산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기간은 내가 얼마를 갈 것이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역도 설정하셔야 되겠죠. 내가 인천에서 갈 것인지 대구에서 갈 것인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숙박입니다. 숙박 같은 경우에도 내가 호텔에 있을 것이냐 한 달 동안 아니면은 뭐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공유 시스템으로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한국 사람이 하는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에 있을 것이냐에 따라서 또 금액이 또 달라지고요. 위치도 중요하죠. 제가 만약에 골프로 갈 거면 골프에 가까운 위치, 아이들 어학원을 할 거면 어학원에 가까운 위치, 아니면은 아이들과 놀려고 하는 관광을 선호하면은 관광에 가까운 위치라든지 그 위치를 설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종류를 설정하셔야 되겠죠. 호텔이라든지 제가 말했던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에어비앤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목적도 사실 중요합니다. 내가 한 달 살기 동안 가는데 그냥 뭐 가만히 아무 목적 없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은 곳이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이 있다면 엄마들이 한 달 동안 계속 놀 수는 없어요. 그럼 한 달 동안 계속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사실 엄마들이 여행을 하면 엄마는 쉬는 게 아니거든요. 장소가 바뀐 육아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을 어학으로 갈 것인지 여행을 섞을 것인지 그것도 좀 잘 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행자 보험을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서 사실 아프면은 우리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소한 거라도 굉장히 병원비가 많이 나오게 돼요. 하지만 여행자 보험은 인천공항이라든지 각종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만 가입이 되세요. 근데 꼭 가입을 하셔야지 현지에서 내가 물건 잃어버린다든지 아프다든지 할 때 한국을 도착했을 때 다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과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셔야 되고요. 한 달 가도 여행자 보험 한 사람이 한 만 원, 이만 원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버린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꼭 가입을 해서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예산 경비는 제가 이거를 지금 8월 기준으로 봤는데 이거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제가 봤던 거예요. 사실 뭐 지금은 없어요. 대한항공이 가는 것도 없고 굳이 치앙마이를 가려고 하면은 막 두 번 세 번 갈아타서 몇 박 며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거는 코로나 끝나고 난 뒤를 기준으로 다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직항을 봤을 때 대한항공으로 갔을 때입니다. 그때 어른 한 명, 아이 한 명 하면 120 정도 보시면 되고요. 에어비앤비로는 엄마들이 가장 많이 가는데 에어비앤비 그 사이트를 통해서 하면은 29일까지는 할인이 안 돼요. 근데 30일이 딱 넘어가는 순간 30% 할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27일, 28일 갈 것 같으면 그냥 통으로 30일 해서 30% 할인 받으시는 게 훨씬 나으시고요. 그렇게 보시면은 제가 머물렀던 숙소 한 80만 원 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뭐 일대일 원어민을 하겠다 작정하시고 가시면은 그래도 아무리 물가가 싸도 80만 원 정도 예상하셔야 되고요. 아니면은 뭐 내가 필요한 날만 골라 가겠다 아니면 놀이를 하는 데를 가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사실 50만 원대도 충분히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어른 한 명, 아이 한 명으로 봤을 때 430만 원이고요. 요 금액 안에는 교통비가 포함이 됩니다. 렌트는 사실 좀 비싸요. 한 100만 원 정도 하는데 사실 그랩 공유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택시 같이 타고 다니면은 언제든지 부르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오고 나를 갈 때 뭐 델타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금액이 사실 굉장히 저렴해요. 그리고 여기서 렌트가 조금 위험한 이유가 한국이랑 방향이 반대고요. 도로가 그렇게 발달이 되어 있지 않아요. 사고가 나면 정말 오히려 더 큰일이 나니까 안전하게 그랩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 태국 사람들이 밥을 크게 해 먹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사 먹는 문화가 발달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밖에서 사 드실 일이 많고 금액은 저렴하다 보니까 이 정도로 잡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오실 수는 없잖아요. 유명한 데 몇 군데는 가셔야 되니까 그렇게 관광지를 가시다 보면은 입장료도 뭐 들고 뭐 한두 군데 정도 좀 좋은 데 방문하시고 하면은 이 정도 금액이 들다 보니까 제가 넉넉하게 잡은 거예요. 430만 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이 성수기 기준이고 비수기면은 또 금액이 또 많이 다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공권은 인천을 먼저 출발로 볼게요. 인천을 보면은 대한항공이 가장 좋죠. 아무래도 비행시간도 그렇고 그리고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그리고 타이에어 아시아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뭐 저비용 항공사라고 해서 되게 불편한 건 없지만 지금 문제는 짐이거든요. 내가 짐이 얼마에 따라서 또 금액이 증가할 수 있는데 팁을 드리자면은 인터넷에서 미리 사전 예약하시면 금액이 사실 크게 많이 들진 않아요. 그리고 에어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기내식이 정말 맛있거든요. 돈 만 원 안 내도 정말 좋은 기내식을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한항공 아니면은 에어아시아 이렇게 좀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고요. 부산에서 가면은 국제항공, 국제항공, 에어아시아엑스, 태세퍼시픽, 타이항공 있는데 보시면은 다 경유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는 수화물 또 따로 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나마 장점은 캐세이나 타이항공은 수화물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처음에는 갈때뭘 챙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다 싸갖고 가시거든요. 뭐 수화물이 오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실제로 공항에 있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23kg로 빡빡하게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걱정되시면은 넉넉한 거 타시고 그냥 많이 챙겨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대구에서 출발했습니다. 두번다 대구에서 갔거든요. 대한항공도 있고, 동방항공도 있고, TA항공도 있고, 타이항공도 있는데, 저는 동방항공을 타고 간 이유가, 보시면 한 사람이 지금 23kg짜리가 두 개가 가능해요. 그리고 상해를 경유할 수 있고, 곤명을 갈수 있는데, 저는 상해를 경유했는데, 동방항공이 약간 좋은 점이 뭐냐면, 항공료도 굉장히 저렴하지만, 그때 저는 사실 57만 원 주고 안 갔어요. 미리 예약했기 때문에 38만 원 주고 갔거든요. 근데 이게 큐브시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거를 제가 미리 신청을 하면 동방항공 상해 공항에 딱 내리면은 비행기에서 내리면 그 호텔 직원이 와요. 호텔 직원이 저를 다 인솔해서 짐까지 다 실어서 근처 호텔로 가서 재워줍니다. 그리고 아침날 모닝콜로 깨워줘서 다시 저를 호텔로 또 공항으로 다시 데려다 주는 거예요. 아이랑 같이 있으면서 제가 그 호텔 돈을 낼 필요도 없고 대구에서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저는 동방항공을 둘다 이용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그렇게 서비스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번 이거는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도 이 방법을 좀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대구에 거기 가서 만난 대구 분들은 이 코스로 오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티웨이 가지고 타고 방콕까지 왔다가 방콕에서 타이 항공을 타고 들어오는데 이 경유 시간이 3시간밖에 없다 보니까 공항에서 식사하시고 경유해서 들어오시고 그렇게 오시는 대구 분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숙소를 봐야 되는데 호텔을 할 것인지 에어비앤비를 할 것인지 위치는 정말 중요하죠. 왜냐면 러시아와는 정말 거기도 엄청 많이 막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숙소 잘 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지 오피스텔 형식으로 갈 것인지 아파트로 갈 건지 주택으로 갈 건지 보셔야 되고요. 근데 보통 요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있어요. 근데 굉장히 정말 시설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기 때문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렌트를 하지만 내가 계속 물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여긴 다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아이들 있으신 분들은 보통 이렇게 많이 가시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요 형태로 많이 가시고요. 그리고 아빠가 없고 하다 보니까 요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가셔야 되세요. 근데 한국 분들이 되게 똑똑하신 게 정말 한국 분들이 몰리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아이들하고 남자애들이고 하다 보니까 조용한 데 찾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별로 없는 데 가고 싶지만 또 결국에 한국 사람들이 있는 데 가야지 살기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두 번째 갈 때는 결국에는 또 한국 분들이 많은 데 가서 살았습니다. 여기 더 님마나라고 해서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쪽이에요. 님마네미 이쪽이거든요. 여기 있는 숙소 일단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그냥 방 하나, 거실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대 시설이 좋고 경비는 24시간이고 경비도 보안 수준이 굉장히 철저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를 많이 가시는데 여기는 금액이 80만 원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금액이 괜찮아서 연령대 다양하게 많이 계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스트라라고 해서 여기도 많이 가시는데 보시면 다 비슷하죠. 거실 하나에 방 하나 그리고 수영장 하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금액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트레저 콘도라고 해서 여기는 저희 한국 분들도 많이 가시는데 젊은 엄마들보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 또래가 많이 가시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밑에 빅시 마켓이라고 엄청 큰 마켓이 있어요. 여기 도보로 왕복도 가능하고 해서 여기 머무시는 분들한테 제가 많이 물어봤거든요. 얼마 있었냐고. 한달 있으면 한 5, 6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하기 때문에 한달 이상 머무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저희 어머님 또래는 1년 이상 계시는 분도 제가 봤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노스콘도라고 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맨 앞에 지도에서 저맨 끝에 골프 치시는 분이 많이 가시는 머무시는 곳이에요라고 했던 데가 있는데 여기가 세레네 파크라고 해가지고 호수를 끼고 있는 콘도예요. 새로 만들었는데 한국 주재원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정말 골프로 장기 체류하시는 분도 많고 한국 분들이 실제로 사서 왔다 갔다 한국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시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여기는 정말 조용하고, 근데 여기를 사시려면은 반드시 렌트는 하셔야 됩니다. 렌트를 하시면은 이만큼 조용하고 좋은 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머물렀던 곳이고, 저희 애들인데, 센트럴 페스티벌 쪽에 가시면은 디콘도 사인 옆에 디콘도 님이 있고요. 디콘도 핑이 있고, 지금 디콘도 림이라고 뭐가 한 개 더 생겼을 거예요. 이게 네 개가 다다다닥 붙어 있는데, 디콘도 사인에서는 그 센트럴 페스티벌 쇼핑몰로 바로 갈 수 있고요. 그 제가 머물렀던 핑에서는 조금 걸어가도 그래도 괜찮은 거리거든요. 방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비슷하게 보시면 되고, 여기가 그나마 마지막에 생겼던 핑에, 핑이 입주하자마자 제가 들어갔고, 이 약간 건물들 사이사이에 다 수영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콘도 자체에서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크리스마스, 연말 이런 거 하기 때문에 뭐 혼자 왔고 지인이 없어도 별로 외롭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엄마들이 데리고 있을 때 어디 가지? 한 달 동안 나 못 데리고 있는데, 저도 그래요. 전 아들 둘이기 때문에 제가 절대 못 데리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 영어 하나도 못 하거든요. 저 영어 유치원 보낸 엄마도 아니고, 그냥 저는 아이들이 문화를 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대구에 있고 한국에 너무 있다 보면은 우물한 귀걸이가 될 수 있으니까 밖에 가서 많은 세상을 보고 느껴봐라. 그렇게 해서 제가 갔던 곳이 여기인데, 여기는 영어 공부를 많이 하는 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요가 학원으로 보시면 돼요. 요가 학원인데 요가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쿠킹 클래스를 하고, 제가 그 처음에 갔을 때는 한국 아이들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코리아라는 자체를 굉장히 생소해하고, 아이들이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식사가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제가 도시락을 싸서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겨울에 갔더니 소문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또 한국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한국 음식도 나오고, 선생님들도 한국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국어를 조금 공부하셔가지고 더 소통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는 쿠폰 재고 보내고 싶을 때만 보내면 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고 금액도 굉장히 저렴해요. 한 달에 두 명 다 해서 한 80 정도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치앙마이 가는 엄마들이 가장 많이 보내는 마이키드라는 학원이에요. 원장님이 한국분이시거든요. 지금은 뭐 넘겨줬다는 말도 있고 한데, 여기는 금액이 사실은 싸진 않아요. 한 달에 80만원, 뭐 이것저것 다음에 100만원까지 들고요. 옷도 사야 되고, 뭐 안 간다고 해서 뭐 환불 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쿠폰지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돈 냈으면 끝까지 가셔야 돼요. 아이들 어학해야 되겠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초등학생이면 공부 좀 시켜야 되겠다 하시면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님마님인 쪽에 어학원이 다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금액도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시간도 이렇게 정해서 할 수 있고, 그래도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1대1 원어민 수업이 시간당 한 15,000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아이랑 여행할 때 아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사실 이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여행자 보험 반드시 가입하셔야 됩니다. 항공기가 지연될 경우, 그리고 수화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될 수도 있어요. 캐리어가. 그럴 경우에도 보상을 받아야 되고, 저는 저희 큰아이들이 어딜 가면 늘 배가 아파요. 물갈이를 하니까.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물갈이해서 갔더니 병원비가 20몇만 원 나왔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와서 다 받았고, 그리고 병원에 가면은 한국인 통역사가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보통 외국인이면은 한국 가서 다 보험 처리할 수 있는 다 서류를 다 주세요. 근데 그대로 받아서 한국에서 제출하시면 다 받는 거고, 그리고 저는 또 휴대폰을 또 물에 빠뜨렸어요. 고장이 났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20만원까지 최대 20만원 해주거든요. 그렇게 또 보상받고, 그렇게 해서 저는 여행자 보험을 굉장히 잘 사용을 하는 경우인 것 같아요. 그리고 태국은요, 환불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사이즈 교환 안 돼요. 샀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한 달씩 끊었잖아요. 나 갑자기 한국 가야 되겠어요. 끝이에요. 냈으면 끝입니다. 환불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환, 환불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약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왠지 내가 일정에 변동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러면 최소한으로 끊어서 돈이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국에 가면 약을 모든 약을 다 살 수 있어요. 심지어 항생제도 막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랑 가기 되게 좋은 게, 아이가 너무 아플 때 엄마들 반 의사거든요. 딱 보면 알아요. 그럼 약국 가가지고 그 번역기 틀어갖고 하시면 바로 약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약 사시면 되고, 약값은 한국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방콕이랑 남병원 두 군데가 한국어 통역사가 있어요. 그 선교사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근무 시간에 가면은 도와주고 그리고 밤에 가도 급하면은 전화를 해서 어떻게든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물렀던 데가 요두 군데에서 크게 먼 거리가 아니다 보니까 숙소를 선정하실 때 병원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병원비 비싸요. 하지만 한국에 오면은 아마 인당 1,000만 원까지 이거 커버해 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꼭 반드시 가입하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것도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돈다발을 현금을 막 들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도 아무리 치안이 안전하다고 해도 그래도 불안한 건 사실인데 ESK 카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 은행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 있으면은 내가 돈을 다안 들고 가도 되고 필요할 때마다 현금 지급기에서 인출해서 뽑았으면 됩니다. 수수료 별로 안 들거든요. 보통 한국 분들 다 이렇게 다 오시니까 이 카드 한 장으로 안전하게 여행하시는 게더 훨씬 좋고요. 그리고 이거는 태국뿐만이 아니라 말레이시아 뭐 필리핀 한 5개 국가에 사용할 수 있거든요. 동남아 여행 많이 가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 정도 갖고 계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렌터카 하실 때 핸들하고 도로가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이게 한국 분들한테 한인 회사가 되게 많아요. 렌터카 회사. 거기서 렌트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차량 공유 시스템은 그랩입니다. 그랩이 택시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즘 스마트폰으로 다 해서 하면 되니까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올 거고 타고 가서 나를 안전하게 내려다 주면은 저도 그분을 평가할 수 있고 그분도 저를 승객으로 평가하겠죠. 네, 그렇게 해서 그랩 자체에 포인트도 많고 이벤트도 많고 할인 쿠폰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시면은 굳이 운전하지 않아도 편하게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카드라고 해서 저희 전화기 한국 거 가면 못 쓰잖아요. 태국은 통신 비용이 정말 싸거든요. 한 달에 심카드 하면은 15,000원짜리도 있고 2만 원짜리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뭐 인터넷도 정말 잘 터지고 그렇게 쓰면 되니까 통신 요금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요거 네 가지 같은 경우에는 그랩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한국에서 깔지 말고요. 현지에서 심카드를 사면은 현지 번호가 나오잖아요. 그 현지 번호로 그랩 어플을 깔아서 사용을 하셔야지 거기 기사분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랑 함께 가기 좋은 여행지는데요. 고산족 마을이라고 해서 여기 현지 분들 아이들 되게 문화 충격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이걸 또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또 하고 있으니까 여기 한번 가서 보시는 것도 좋고 치앙마이 동물원 여기는 뭐 한국에도 동물원 있고 대구에도 있긴 하지만 그냥 여기 왔으니까 그 나라의 동물 뭐 그냥 코끼리도 한번 보고 가까이서 다 보일 수 있는 거니까 아이들 되게 좋아하고요. 트리가트도 제주도에 있는 건데 비슷하게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러이그라똥이라고 해서 이게 풍등 축제거든요. 이게 10월인가 11월 달에 하는데 12월 31일 마지막 날 이거를 또 해요. 이때 엄청난 관광객들이 몰립니다. 이때는요, 택시도 사실 비싸요. 그랩도 2만 원 정도 들어도 사실 갈 만한 거거든요. 여기서 진짜 한국 분들 많이 만나고, 그때 막 불붙이고 힘들 때막 서로 도와주고 이런 게 되게 추억이 많이 남아요. 러이그라똥은 만약에, 연말에 가신다거나, 왜냐면 이 행사할 때는 비행기 값이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냥 연말에 거기 계실 때 가시는 것도 되게 좋고요. 여기는 러스팅 마켓이라고 해서 일요일에 열리는 마켓입니다. 이분이 풍선을 원하는 걸다 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돈을 원하는 만큼 내면 됩니다. 원하는 만큼. 요게 또 포인트긴 한데, 근데 다 비슷비슷하게 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선물해주시고, 그리고 맛있는 거 드시고, 그렇게 오시면 되고요. 엘리펀트 푸프라는 거는 보통 코끼리 씻기고, 코끼리 타고 이거 많이 가는데, 사실 이게 아이들 기억엔 더 많이 남을 수가 있어요. 코끼리 똥에 섬유질을 다 빼가지고 종이를 만드는 걸 아이들이 체험을 하거든요. 금액도 되게 저렴하고요. 근데 이게 되게 많이 기억에 남을 거예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지금도 집에 와서 뭐 자연 관찰책 같은 거 코끼리를 보면은 항상 코끼리 똥으로 태국에 가면 종이를 만든다는 그게 나오면 이게 아이들은 정말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이렇게 갔다 오시면 되고 히든 빌리지라고 해서 저기는 공룡공원인데 그냥 막 뛰어놀기 굉장히 좋은 곳이고요. 나이트 사파리가 되게 좋은 거는 모든 동물들을 너무 앞에서 볼수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냥 한국 와서 동물은 되게 시시할 수 있어요. 우리 멀리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막 다니고
우리가 먹이를 주고 정말 체험하기 때문에 여기도 저희가 두 번 넘게 가봤는데 되게 좋았던 경험인 것 같고요. 가시기 전에 현장에서 표 사지 마시고요. 그 뭐 제가 이따가 나중에 카페 알려드릴 건데 거기서 할인 티켓 하고 나오면은 또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흐몽빌리지는 여기 현지 그 뭐라고 해야 원어민분 뭐라 해야 되죠? 되게 고산족 분들 소수민족이 사는 곳인데 정말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의 옷을 입고 이분들이 사는 마을을 가보고 그냥 경험하고 체험하고 앞에 여기 고산족 마을하고는 또 되게 다른데 저는 만약에 두 군데 중에 어디를 가야 되냐고 얘기하면 여기를 가야 돼요. 여기가 진짜 소수민족이 사는 곳이고 여기는 그냥 관광지로 약간 만들어 놓은 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후기도 보시면은 흐몽빌리지 후기가 잘 없을 거예요. 저는 정말 열심히 알아보고 그렇게 갔던 데인데 실제로 여기서 한국분들을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진짜팜이라고 해서 여기는 그냥 지능 머드 슬라이드 타고 체험하고 농사 짓는 공간인데 여기서도 그냥 하루 정도 시간 보내기 되게 좋고 엄마들끼리 한국 엄마들끼리 외롭잖아요. 여기서 되게 번개 많이 해요. 여기서 그냥 번개하면은 아침에 만나서 저녁까지 놀고 올 수 있는 곳이고 시암 곤충 동물원도 곤충도 종류가 정말 엄청 많기 때문에 남자아이들 키우시는 엄마들 거의 다 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입장료가 저렴하진 않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좋은 곳이고 그리고 닉스 레스토랑이라 해서 여기랑 여기의 공통점이 여기가 주인이 독일 사람인가 그런데 독일의 특징이 되게 자연적이잖아요. 놀이터도 그렇고 자연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히든빌리지도 그렇고 닉스도 그렇고 그냥 인공적으로 인위로 만든 놀이터가 아니라 정말 통나무나 이런 걸로 자연 친화적으로 만든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가시면 아이들을 그냥 좋아해요. 흙으로 잘 놀고 음식도 먹고 그리고 막 놀고 씻기도 편하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달 살기 준비물은요. 사실 해외여행 준비물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 다 나오거든요. 나오기 때문에 크게 뭐 제가 할 건 없어요. 근데 앞에서 말했던 그 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필요하고요. 그리고 니마니미를 가면 되게 놀라시는 게 미세먼지가 정말 심합니다. 저는 한국 미세먼지 저리 가라는 줄 알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토바이가 너무 많잖아요. 그 오토바이에서 나는 매연이 정말 이렇게 마스크를 아무리 쓰고 있어도 다 뚫고 들어가거든요. 저는 니마니미는 웬만하면 아이들 없을 때 그때 많이 가고 아이들 꼭 가야 되면은 이거 꼭 마스크 꼭 챙겨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이 되게 안 좋잖아요. 석회질 때문에 옷도 거의 버린다고 생각하신 옷을 들고 가시거나 코끼리 옷을 사가지고 입히시고 버리시고 오시면 되고요. 머릿결 같은 거 많이 상하기 때문에 필터가 있어요. 그런 필터 얼마 안 하거든요. 한 2만원, 3만원 주면 되는데 그 필터 갖고 가면은 한 3-4일만 안 써도 그게 색깔이 라떼 색깔로 완전히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챙겨가시면은 특히 아이들 요즘 아토피 많기 때문에 그거 챙겨가시면 좀 편하게 그나마 좀 깨끗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이들 이렇게 보고 모기는 이 나라도 모기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모기 시계 갖고 가시면 되고 아이들은 정말 이렇게 약 같은 거 좀 많이 넉넉하게 챙겨 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도움되는 사이트가 두 군데가 있어요. I love 치앙마이. 치앙마이 하면은 거의 이 카페가 대표적인데 한국분 부동산 하시는 분이 그 개인이 운영하시는데 되게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정작 한국에 계시는 현지 계신 한국분들은 여기 많이 안 들어가시는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뭐 각종 할인 쿠폰이라든지 이벤트가 뜨니까 여기서 필요하신 거는 여기서 또 많이 정보를 얻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도시 한 달 살기 요 두 군데 있거든요. 여기도 치앙마이가 많지만 여기 가시면 정말 많고 그리고 정말 위급하거나 응급할 때 글 올리면은 엄청 많이 도와주세요. 특히 한국 대구 분들이 치앙마이에 되게 많이 사시거든요. 아예 거주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김치 같은 거 사기도 정말 좋고 그리고 애가 너무 아플 때 응급으로 통역이 안 될 때 다 도와주시니까 여기는 꼭 반드시 가입을 하셔서 가시기 전에 많이 좀 알아보고 친해지고 가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움되는 책은 전 두 가지를 봤는데 이 책보다 이 책이 더 작고요. 그리고 소지하기가 굉장히 좋아서 저는 요즘 나온 여행책들이 너무 회사가 많은데 출판사가 많은데 저는 지금 시리즈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 책 하나 가지고 가시면 여행하시는 데 되게 편하실 거예요.
그게 무겁지도 않고, 그리고 여행책 자체가 매년 매년 조금씩 수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책도 한 권씩 가지고 다니면서 여행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앙마이는 제가 여기서 끝내고요. 그다음 말레이시아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2018년 여름에 치앙마이 갔다가 너무 좋아서 머물면서 겨울을 예약해서 겨울을 또 갔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여름에 말레이시아를 제가 갔어요. 말레이시아 가면은 또 치앙마이 한달 살기 하던 코스 그대로 밟았지만 그 밟는 이유가 있습니다. 약간 비슷한 생활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레이시아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름이 그렇게 덥지 않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만 넘어가도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리고 영어가 굉장히 말레이시아 가면 되게 놀라는 게 말레이시아 사람들끼리 영어를 쓰더라고요. 왜 영어를 쓰지?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들 영국 영어 한다는 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굳이 영어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영어를 쓰더라고요. 그런 걸 되게 많이 받고 그래서 영어 캠프의 퀄리티도 굉장히 높고 엄마들이 실제로 정말 많이 갑니다. 제주도 국제학교 보내다가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로 턴해서 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가는 교통편은 워낙 많으니까 그거는 뭐 말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는 1링킷 300원. 물가가 제가 있을 때가 10년 전인데 그때 정말 싸다고 생각했는데 엄청 비싸졌어요. 진짜 그냥 대구 물가도 아니고 서울 물가인가? 대구 물가가 되게 헷갈릴 정도로 절대 싸지 않습니다. 택시비도 엄청 비싸고요. 그리고 종교는 근데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만 그렇다고 서로 배타적이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 면적은 한국의 1.5배 인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항공권 130만 원, 숙소 180만 원. 숙소가 굉장히 비싸요. 그나마 제가 싼 데를 간 거고요.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데는 아까 보셨던 치앙마이의 방 하나, 거실 하나 조건에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시는 데는 250, 300 잡으셔야 될 겁니다. 그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90에서 100만 원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요. 정말 좋은 데는 몇 개월 전부터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생활비 한국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살면서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많이 올랐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크게 이게 메리트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 했던 곳이 말레이시아였습니다. 항공권 앞이랑 똑같이 보셔야 되고요. 숙박, 어학원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항공권은 많죠. 사실은 대한항공 타고 가셔도 되고 에어아시아 엑스 타셔도 되고 KCL 타셔도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대한항공을 타고 갔어요. 미리 예약했기 때문에 사실 이 금액 주지 않았거든요. 이 금액 안 줬고 한 70만 원 정도 그렇게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짐은 이렇게 뭐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부산에서 가는 경우에는 에어아시아 엑스 굉장히 많이 타고 오시는데 그렇게 타시면은 제일 대구에서 사실 인천까지 가다가 지친다고 하잖아요. 부산까지만 해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타고 오시면 되고 부산에서 에어아시아 엑스가 보시면 직항이에요. 직항이고 짐을 미리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은 요금액에서 크게 추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어아시아 엑스 타고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에서 가시면 조금 안 좋아요. 대구에서 가시면은 갈아타야 되는데 중요한 건 비행기가 다 저비용 항공사다 보니까 좌석이 분명히 불편하거나 짐도 그렇고 신경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쿠알라룸푸르 가실 경우에는 부산에서 가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대한항공 타고 오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숙소가 정말 엄청 비싸요. 호텔은 당연히 말도 못하고 그 쿠알라룸푸르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가 다 되게 유명한 곳이죠.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 케일 타워인데 이쪽에 모든 호텔이 정말 좋은 호텔이 다 몰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쌍둥이 빌딩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었다고 하는 거. 그게 다 이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메인 광장. 그리고 여기서 여기 가면 바투 동굴이 있습니다. 여기도 사실 크게 멀진 않은데 교통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말레이시아는 우회들이고 그걸 떠나서 렌트를 하시는 걸 정말 추천해 드릴게요. 렌트는 얼마 안 비싸거든요. 한 50이면 되는데, 교통비가 택시 잘못하면 한 달에 교통비만 100만 원 쓰는 데니까,
웬만하면 렌트를 하시는 거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아, 그리고 여기에요.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머무시는 거, 몽키아라. 여기서 여기 넘어가면 완전 다른 세상이거든요. 여기 한국의 서울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가시면은, 여기 그냥 한국에 온것 같은 느낌? 여기 숙소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한 250, 300 이상 하셔야 되고, 어학원 좋은 것도 다 여기다 몰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기 넘어가는데, 가까운 것 같은데, 택시 타시면 정말 요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를 많이 가시죠. 아코리스라고 해서 여기 많이 가시는데, 보시면은 정말 그냥 한국이에요. 너무 편해요. 여기 몽키아라 들어가시면요. 나올 일이 없어요. 몽키아라 계시는 분들이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들을 여기 어학원을 보내게 됐거든요. 왔다 갔다 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고. 이분들은 여기서 여기도 굉장히 멀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맨날 왔다 갔다 하냐고. 저도 이렇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때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있어서 그랬는데, 여기 있으면 정말 나올 일이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관광할 때날 잡아서 나오지, 굳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지 않으세요. 거의 러시아어 수준은 서울, 강남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아코리스, 팔마, 이렇게 돼 있는데, 금액은 말했던 그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아니면 아이들이 몇명 있다, 넉넉하게 있을 거다, 몇달 있을 거다, 그러면 팔마로 많이 가시고요. 한달 있을 거다 하시면 아코리스 이쪽으로 많이 가시고요. 여기는 하얏트하우스라고 해서 조식도 주고 청소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이 여기도 많이 머무시고, 당연히 여기만 알아보시는 분도 되게 많으시고요. 그리고 웰지우드라고 해서 여기도 정보가 좀 있길래 제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쿠알라룸푸르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이 어학 목적이 되게 많으세요. 한 100%의 목적이 있다면 80%, 90%가 아이 공부 목적으로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학원이 있는데 다 되게 들어가기가 쉽진 않아요. ELEC 같은 경우에는 좀 미리 다 예약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뭐다 받지 않아요. 약간 나라를 골고루 해가지고 받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금액을 떠나서 미리 다 준비를 해서 들어가셔야 되고, 몽키아라 같은 경우에는 다 어려워요. 들어가기가 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리고 아이들이 국제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한국에 갑자기 있다가 국제학교 가면은 수업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 그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또 다니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리고 말레이시아 아이들은 오히려 반대로 거기 있는 한국 애들도 똑같고, 여름 겨울에 영국으로 넘어가거나 캐나다를 가거나 걔네들이 학원을 비워줘요.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하셔서 가셔야 되고, 그리고 페트라스 트윈 타워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정말 좋은데, 여기 표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전 세계 모든 관광객들이 여행사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표를 정말 좋은 황금 시간대를 얻는 건 진짜 힘들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한 달에 머물면은 내가 현지에 가서 하면 원하는 표를 살수 있어요.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날짜에. 그래서 굳이 한국에서 너무 애쓰지 마시고 거기 가서서 티켓팅을 미리 해놓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여기 바로 맞은편에 있는 KCC 공원, 여기도 되게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과 저희는 여기를 진짜 일주일에 두 번씩, 세 번씩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학관도 있고, 과학관도 되게 잘 되어 있고, 이게 모든 게다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들하고 오다 보면은 여기를 굉장히 많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여기 다 있기 때문에. 거의 진짜 그렇다 보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모든 특급 호텔이 다 포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센트럴 마켓은 약간 가까운 거리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되고, 메르디카 광장 이렇게 차량 통제하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 될 거예요. 바투 동굴이라고 해서 이 계단을 다 올라가야 되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이 계단 개수를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이들한테 굉장히 힘든 시간이거든요. 이거 다 계단 다 끝까지 올라가면, 올라가고 나면 굉장히 시원한데 올라가기까지 되게 힘들고, 원숭이가 정말 많아요. 손에 절대 먹을 거 들고 있으면 안 되고, 그것만 조심하시면은 올라가서 여행하시고 하면은 시간이 이게 코스로 이게 있어요. 그 키자니아, 한국에도 키자니아가 있어요. 아이들 직업 체험하는 데인데, 여기는 말레이시아하고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고 키자니아가 있긴 한데, 좋은 거는 아이들이 체험할 때마다 돈을 주거든요. 가짜 돈을. 근데 그 키자니아 돈을 모으면은 한국에 오면 못쓸것 같은데, 그거를 또 한국의 환율에 맞게끔 또 바꿔줘요.
그럼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기자에 와서 그 돈을 또 바꾸는 걸또 쓰면 되거든요. 근데 입장료가 싸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이 한번더 사용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되고 아이들의 환전이 뭔지 그런 것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진짜 소방 체험도 잘하고 여러 가지 체험도 있고 아침 일찍 들어가서 밤 늦게까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포트라자에는 여기 총리가 사는 곳인데 여기도 관광지로 보면 되고 다 핑크핑크하기 때문에 그 거리 자체로 굉장히 이뻐서 그냥 지하철 타고 내리면은 택시들이 서 있어요. 그냥 택시들을 그냥 몇 시간만 해가지고 그렇게 투어 하셔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야시장 이렇게 있고요. 저는 사실 아이들과 야시장을 잘 가지 않는 게 너무 사람이 많아서 아이들 잃어버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치앙마이에서 한번 경험하고 난 뒤에는 야시장을 가긴 가지만 사람들이 밀려오기 전에 후딱해서 갔다 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렌트카 하시면 더 좋고요. EXK카드 아까 만든 거 말레이시아에서 똑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환전 어떻게 해갈까 하는데 환전 미리 해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한국 돈 5만 원을 그냥 갖고 가면 제일 가치가 높거든요. 그리고 병원비가 굉장히 저렴해요. 얘네들이 뭐 치과 가면 스케일링하는데 1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뻥인 줄 알았는데 정말이더라고요. 저희 애가 또 물갈이를 해서 또 병원에 갔거든요. 응급실에. 병원비가 2만 7천 원이 나왔어요. 저는 잘못 나온 줄 알고 계속 봤는데 그 나라에 사는 한국분들은 2만 7천 원 많이 나왔다고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이것밖에 안 나왔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만큼 병원비가 저렴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다니는 스쿨버스는 늘 공짜예요. 얘네들은 늘 돈을 안 내고 다 탈 수 있고 병원비가 저렴하고 아이를 키우기는 굉장히 좋은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필터 있잖아요. 치앙마이 말레이시아 똑같아요. 이거 꼭 사갖고 가셔야 되고요. 필터는 넉넉하게 챙겨가셔가지고 깨끗한 물 사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치앙마이는 사실 쇼핑할 게 크게 없어요. 뭐 관광지도 아니고 명품을 파는 데도 아니고 근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이 꼭 사서 오는 품목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화이트 커피 사시고 뭐 티 사시고 과자 사시고 이게 정말 싸요. 우리 목 아플 때 먹는 그 약 있잖아요. 이게 너무 싸기 때문에 이거 한 봉지 1,000원 정도 하나?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다 영국 건데 저희 형부가 사실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보다 더 싸다고 엄청 많이 사갖고 가더라고요. 저도 그냥 왠지 안 사면 손해일 것 같아가지고 아니면 누구 나눠줘도 되니까 이걸 많이 사갖고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발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신발이 저렴한데 퀄리티가 굉장히 뛰어나요. 4만 원 정도면 정말 좋은 신발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냥 왜 여행 가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신발 사서 다닐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냥 저렴하게 퀄리티 좋은 신발 사서 그냥 그렇게 신고 버려도 되고요. 가지고 와도 되고. 그리고 말레이시아 가시면 정말 좋은 게 책이요. 엄청 싸요. 책이 미국 책, 영국 책이 도서가 또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서점이 정말 잘 되어 있고 영국 현지에서 사는 책값보다 훨씬 더 저렴해요. 일부러 저희가 이렇게 막 영자 책이 많고 원서 책이 많은데 올 일이 없는데 되게 이거는 말레이시아 가시면은 다른 거 다 안 사셔도 책은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라카라고 해서 차 타고 렌트 하실 거면은 2시간 거리거든요. 2시간 거리 가면은 여기가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그게 그대로 살려놨어요. 요 자체가 굉장히 이쁘고 여기가 어디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TV에 방송이 제가 갔다고 나서 무슨 프로그램에 나와서 또 굉장히 많이 간다고 얘기하던데 여기는 하루면 충분히 투어 가능하시니까 여기도 갔다 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쿠알라룸푸르에서 조호바루로 많이 넘어가시거든요. 조호바루는 또 약간 치앙마이 같은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조용하고요. 굉장히 넓고 싱가포르 바로 옆이잖아요. 한 시간 거리다 보니까 조호바루 국제학교에 한국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아니면은 싱가포르에 국제학교 있는데 싱가포르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고 애가 들이면 한 명은 조바루로 보내고 한 명은 싱가포르로 보내고 아주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조바루는 진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왜 사람들이
쿠알라룸푸르 한달 살기를 안 가고 조바르 한달 살기를 가는 조바르 가서 느꼈어요. 쿠알라룸푸르 같은 경우에는 국제학교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거고, 조바르는 정말 한달 살기 하기에 정말 좋은 곳이거든요. 도로도 괜찮고 잘 되어 있고, 그래서 한달 살기를 또다시 말레이시아에서 간다면 아마 조바르를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움되는 사이트 마이 말레이시아 네이버에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면 굿모닝 말레이시아가 있는데 요 둘의 차이점을 제가 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현지에 있는 말레이시아 분들은 여기를 많이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이고 오래된 것 같고 그리고 1년에 한 도시 네이버 아까 했던데 거기 가시면은 또 충분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강연을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제가 몇 가지만 받을게요. 질문 없으세요? 선생님은 애들이랑 같이 가는 위주로 하셨는데, 네네. 어른 두 명일 경우에는 어디가 좋을까요? 치앙마이하고 말레이시아 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럼 무조건 치앙마이 가시면 되죠. 애들만, 네? 치앙마이를 가시는 게 훨씬 좋아요. 치앙마이요? 네. 비용은 비슷해요, 애들하고. 그러니까 어른 두 명일 경우. 어른 두 명의 경우에는, 근데 이게 정말, 그 질문을 제가 정말 많이 받는데요. 그거를 어떻게 내가 사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넉넉하게 지낼 거다 그러면 오히려 한국보다 더 많이 쓸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딱 필요한 만큼 적당히 지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금액은 훨씬 더 많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또 렌트를 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금액이 또 나뉘거든요. 그 음식 같은 게 조금 니글거리는 것 같던데. 그 음식이 안 맛있으시는 예. 분들 굉장히 안 맞죠. 그 향신료 때문에. 예. 그나마 다행인 게 치앙마이 한국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식당 가가지고. 저는 저희 애들이 너무 한식이라서, 한식 말고는 먹을 수가 없는 애들이라가지고, 한인 식당에 가서, 새해에는 떡국 시켜서 떡국 먹고, 떡국 팔고 다 팔아요. 한국 음식을 다 파니까 사고, 김치도, 그 대구 분들한테 사서 먹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지 음식을 저는 아이들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아하지만 많이 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질문 없으세요? 지금은 못 가요. 지금 못 가는데 치앙마이 워낙 많이 가시기도 하고 또 TV에서 너무 많이 나오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안갈 건데 언제 갈지 모르지만 그냥 한번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왠지 저기는 가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또 하시길래 저도 한번 준비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애들이 말레이시아도 갔다 오고 치앙마이도 갔다 왔는데 치앙마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이 막혔으니까. 근데 나중에 진짜 이게 다 괜찮아지고 나면 다시 한번 가고 싶은 곳이 그쪽인 것 같아요. 거기는 치앙마이는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진짜 한번 가보시면은 아 이렇게 해서 오는구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더 질문 없으시면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